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했어. 똥을 양 캠퍼스마다 그 따귀를 맞은 캠퍼스도 있었어요. 이런 몹쓸. 그러니까 앞에 선배들이 고생한 거 알아주셔야 돼. 지금도 뭐 이단이 시끄럽지만 90년대에도 다른 여러 이단들이 캠퍼스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JMS. 예, JMS 교주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학교 안에서 JMS로 추정되는 동아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런 동아리들이 이 JMS 동아리입니다라고 대자보를 붙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당사자들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 대자보를 띠냐 마냐를 가지고 그 대자보 앞에서 거의 뭐 멱살잡이 하듯이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뭐 있었던 경우도 있고 2단까지는 아닌데 조금 사이비성이 있는 단체 두 개가 내부적으로 합쳐가지고 동아리방을 크게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 제기해서 그래서 결국은 동연회의에서 동아리방 빼기로 했는데 그쪽 사람들이 칼 들고 나와가지고 자해하겠다 이거 치우면 우리가 자해하겠다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2단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를 가서 이제 막다가 저희 자매 선배 중에 그쪽 전도사한테 따귀를 맞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런 몹쓸. DFC에서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했어.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나쁜 그 똥을 양 캠퍼스마다 주요 대학에 막 해가 그 당시 신문도 막 현대중기도 나오고 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 그거 성교사님 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 2월 마지막 날 대전에 있는 대학교 중에 4개 동아리방에다가 진짜 똥을 인분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제주도 좋아 천장에도 뿌렸어. 동아리방에다 이렇게 똥을 뿌려놓으니까 거의 3월 한 달 동안 냄새가 안 빠져. 네, 똥냄새가 그러니까 하필이면 DFC 동아리방이 3층 제 첫 방이거든요. 학생회가 1층에 딱 들어가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똥냄새가 네, 똥냄새가 나.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 근데 한층 올라갈 때마다 냄새가 심해져서 3층에 딱 올라가면 DFC 동아리방에서 나는 거야. 학생회관 전체 똥냄새가 안 빠진 거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 90년대 DFC는 어쨌든 2단 대처를 가장 규모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2단이 문제가 되면 뭐 대자보로 입장문 한다든지 또 우리 멤버들의 친구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2단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만나서 상담해서 거기가 2단이 있는 단체라고 설명을 하면 그 학생들이 그 모임에 가서 저희 이제 여기 안 올래요? 그러면 아 저기 DFC 누구누구가 여기 위험한 데라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나쁜 놈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오해받기도 했지. DFC가 오히려 2단이다. 그래서 그런 뭐 찌라시가 막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에 선배들이 고생한 거 알아주셔야 돼. 종묘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그 말에 쉽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단과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이단하고 성경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정기적으로 성경이나 성경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모임이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모임에 혹시 지금 참여하고 있다면 그 모임은 아마도 매우 위험한 모임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지금 당장 탈출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탈출하셔야 됩니다.